잡으시오, 잡으시오. 뭐를 잡을까요? 이 술 한 잔을 잡으시오. 이 술은 술이 아니고 병잔이고 폭잔이요.
거짓 말씀 이제서야 실천하니 잘 잡으셨습니까? 뭘 잡으셨어요?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그 우리 음악은 그 취임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작부터 일단 스스로가 취임새를 걸고 시작을 하죠. 그죠? 네. 편하게 즐겨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나 춤도 좀 추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극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좀 춤을 안 춥니다. 그죠? 저 바람은 뭐냐면은 그 공연 직전에 좀 술을 좀 잔뜩 먹여 가지고 좀 예, 어둡게 만들어서 좀 춤을 추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러니까 말이야. 다음에 네. 저희 공연할 때는 저 앞에서 국수도 좀 말고요.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 저희 사비를 틀어서 옆에서 좀 술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막걸리 좋지. 그 책자의 프로그램 순서는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. 그 잡으시오가 끝나면은 지옥가라고 있는데. 지옥가는 좀 무섭습니다. 그죠? 제목 자체가 무섭죠. 네. 그래서 좀 뒤로 미루고 그 굿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굿소리 이러면은 참 좀 예, 불편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 종교에 따라서. 근데 종교를 떠나서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고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. 그죠?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장마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도 올 것이고 또 무더운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갑진년 올해가 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갑진년 남은 갑진년 잘 보내게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네 비나리를 짧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연이어서 지옥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